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재미있는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래동화는 무척 재미가 있어요. 무서운 호랑이도 나오고 꽤 많은 토끼도 등장하는데요. 아, 도깨비 방망이를 든 도깨비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이런 재미와 함께 옛날에 살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 복이 온다 라는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재미와 교훈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책으로 집 짓기보다 책 읽기가 훨씬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대동강을 판 봉이 김선달. 김선달은 조선 후기 사람으로 이름은 김인홍입니다. 선달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대부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 장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나르는데 한양에서 놀러온 양반들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봉이 김선달은 한양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물 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여기들 보시오. 내 지금 엽전을 몇 입씩 나누어 줄 테이니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던져주시게. 물장수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김선달이 늘 자신들을 도와주었기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옷을 잘 차려입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물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지고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 입씩 냈습니다. 김선달은 의젓하게 앉아서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폈습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꼭 챙겨오겠습니다. 물을 떠 가기 싫은 게 아니면 내일 꼭 챙겨오게. 잊지 말아야 할 걸세. 이를 본 한양 양반들은 대동강 물이 김선달 것인데 물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대동강에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물값을 못 내 망신당하지 않게 엽전을 준비해야겠다며 야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물장수들에게 엽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선달이 미리 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양 양반들은 모여서 궁리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대동강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려고 할까? 김선달은 딱 보기에도 어수룩해서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을 사기로 마음먹은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을 어르고 달래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떡갈비를 먹으며 한양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소. 그나저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려.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소. 1,000냥이면 되겠소. 김선달은 떡갈비만 맛있게 씹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냥이면 파시겠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겠는데 음식을 좀 싸주실 수 있소? 물론 싸드리지요. 그럼 3,000냥이면 파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 안에 신용을 했습니다. 한양 양반은 결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줬소. 4,000냥 드리리다. 4,000냥이면 파시겠소? 4,000냥이면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 물려줄 수도 없는데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줬소. 대동강을 팔겠소.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기로 해놓고도 계약서에 도장찍기 서운한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이 마음이 바뀔까 빨리 찍으라고 졸라대서 결국 계약을 했답니다. 김선달이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 부유한 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꾀로 혼내주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검정소와 누렁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느 선비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농부들이 한창 밭갈이를 했는데 그중 한 늙은 농부가 소 두 마리를 함께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선비는 농부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서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선비의 물음을 들은 농부는 당황한 얼굴로 밭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배 곁에까지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일을 잘하느냐고 물으셨지요? 힘은 저 검정소가 더 셉니다만 꿰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건 누렁소지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잘 알았소이다. 헌데 노인장께서는 하찮은 짐승의 이야기가 뭐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나와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앞에서 혼내는 것보다 뒤에서 흉본 것이 더 기분 나쁜 법이라오.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한다고 한 것이 검정소의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부리는 속까지 배려하는 늙은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선비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교훈 삼아 선비는 평생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선비가 바로 조선 세종 때 황희 정승입니다. 선비와 갈목.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한창 글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시키실 게 뭐람? 그때 선비의 어머니가 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지겠구나. 갈모를 챙겨가거라.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폭에 쓰던 곡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젊은 선비는 어머니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반짝하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라니요.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다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낯선 곳에서 비를 만나면 어쩌려고. 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갈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친척집 마을에 왔을 무렵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발이 처진 듯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선비는 우선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빗속을 뛰어가다가는 전해야 할 편지가 다 젖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편지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밤길을 걷겠구나.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젊은 선비는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바랐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모를 받아왔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비가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갈모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인가? 흰 머리가 성성한 나이 지긋한 선비가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비를 만났지 뭡니까? 젊은 선비가 울상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갈모를 빌려주지. 저에게 갈모를 빌려주면 어르신은 어찌 가시려고요? 자네처럼 갈모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갈모를 하나도 쓰고 다닌다네. 나이든 선비는 자신의 갈모를 벗어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이제 편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갈모는 제가 잘 쓰고 말려서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지요? 나이든 선비는 젊은 선비에게 자신의 집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늦었으니 어서 가게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다시 한번 나이든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린 갈모 덕분에 무사히 심부름을 마친 젊은 선비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빌린 갈모를 돌려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갈모 하나 돌려주러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나? 어제는 그토록 고마웠던 갈모였지만 지금은 짐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갈모가 두 개나 있으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갈모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젊은 선비는 갈모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책만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을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멋진 관복을 입고 처음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젊은 선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갈모를 빌려준 나이든 선비가 자신의 윗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선비도 젊은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갈모를 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예, 어르신. 갈모를 빌려주셔서 낭패를 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갈모를 빌려가면서 분명히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까지 난 갈모를 받지 못했네. 젊은 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는 없네. 썩 물러가게. 관청에서 쫓겨난 젊은 선비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선비의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토끼와 자라. 아주 옛날 푸른 바다에 용왕이 병이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귀하다는 약을 써보았지만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왕은 한탄했습니다. 나는 바다의 왕인데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딱 10년만 더 살고 싶구나. 용왕은 자신의 보물 창고에 갔습니다. 용왕의 보물 창고에는 번쩍번쩍한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용왕은 저 많은 보물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여봐라, 내 병을 고치는 자에게 상으로 금은보화를 내리겠다. 내 말을 온 바다에 알려라. 신하들은 너도 나도
용왕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용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용왕은 실망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용왕의 꿈에 세 명의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도사들은 각각 검은색 옷, 붉은색 옷, 푸른색 옷을 입었습니다. 세 명 모두 흰 수염이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용왕의 병은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병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도사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난 약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도사가 말했습니다. 용왕이 한숨을 쉬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죽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때 푸른색 옷을 입은 도사가 말했습니다. 용왕의 병은 못해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세 명의 도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용왕은 눈을 뜨자마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지로 올라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너라. 그 말에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육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선뜻 나서서 육지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화가 났습니다. 짐을 위해 육지로 갈 신하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신하들은 조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불가사리 되시니 육지에 다녀오시오. 용왕이 명령했습니다. 불가사리 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똑똑한 것은 맞지만 육지에 가려니 무서웠습니다. 불가사리 대신은 납작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용왕님, 저는 눈이 어두워 낯선 곳에 갔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 죽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불가사리 대신이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죽으라고 육지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 나를 위해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올 신하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오? 용왕은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용왕과 신하들은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문지기 자라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육지에 다녀오겠다고? 볼품없는 자라의 모습에 용왕은 실망했습니다. 예, 용왕님, 꼭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용왕은 자라가 믿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라 말고는 육지에 가겠다고 나서는 신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좋다. 자라는 어서 육지로 올라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너라. 용왕은 문지기였던 자라를 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자라는 용왕에게 큰 절을 하고 육지로 떠났습니다. 자라는 육지로 올라와 여러 동물을 만났습니다. 내가 토끼니? 아니야, 난 닭이야. 토끼는 발이 네 개야. 깡충깡충 뛰어다니지. 닭이 다시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자라는 또 한참을 걸었습니다. 내가 토끼니? 하하, 나처럼 큰 토끼가 어딨니? 난 황소다. 토끼는
나보다 훨씬 작고 뿔도 없지. 자라는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내가 토끼니? 자라가 황소보다 작은 동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난 토끼가 아니야. 난 눈이 예쁜 고양이지. 토끼는 눈이 빨갛다고. 자라가 마당에서 잠이 든 동물을 깨웠습니다. 내가 토끼니? 왜 날 깨우는 거야? 난 토끼가 아니라 개야. 토끼는 귀가 길잖아. 자라는 느린 걸음으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때 한 동물이 폴짝폴짝 풀숲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귀가 길고 눈이 빨갛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이 토끼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토끼구나. 자라가 기뻐서 외쳤습니다. 그래, 토끼다. 어쩔래? 토끼가 따지듯 묻자 자라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용궁에서 온 자라 장군이야. 만나서 반갑다. 토끼는 자라의 말을 들은 채 만채했습니다. 토끼는 먹던 풀을 마저 먹었습니다. 토끼야, 나랑 용궁에 갈래? 용궁? 내가 왜 용궁에 가야 하는데? 난 여기도 참 좋거든. 내가 왜 용궁에 가야 하냐면, 자라는 토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토끼는 용궁에 가지 않을 테니까요. 나랑 용궁에 가면 금은 보화가 생길 거야. 영왕님이 너에게 주신댔어. 금은 보화? 토끼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 금은 보화. 번쩍번쩍한 황금 말이야. 토끼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가 있어봤자 뭘 하겠어. 무겁긴 하지. 용궁에 안 갈래. 토끼는 다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가 금은 보화를 싫어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용궁에 안 가봐서 그래. 용궁에 가면 좋은 게 아주 많아.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 흥, 여기도 좋은 게 많거든. 높은 산도 있지, 맑은 옹달샘도 있지, 예쁜 나비도 있지. 용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만큼은 아닐 거야. 그럼 안녕. 자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토끼를 얼른 꿰서 용궁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라는 돌아서는 토끼에게 외쳤습니다. 용궁에 가면 맛있는 풀이 무척 많아. 토끼가 자라를 돌아보았습니다. 풀? 그래, 내가 못 먹어본 풀이 물결에 따라 춤추는 곳이 용궁이야.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토끼야, 나랑 같이 용궁에 놀러 가자. 맛있는 풀이 많다는 말에 토끼는 자라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영차, 영차.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용궁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처음 보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바닷속 정말 멋지다. 이렇게 멋지다고 미리 얘기를 하지. 자라 등 위에서 토끼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렇게 큰 동물은 처음 봐. 고래 선생님이야. 참 좋은 분이지. 토끼는 고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끼는 들뜬 기분으로 자라를 따라 용궁에 들어갔습니다. 용궁에는 용왕과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용왕은
토끼를 보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신하들도 처음 보는 토끼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왕님. 토끼는 용왕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자라 장군, 정말 장하다.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자라는 곁에 있는 토끼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용왕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자라 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라. 공을 인정해 자라를 대장군에 임명하겠다. 신하들은 자라 대장군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불가사리 대신이 그 모습을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불가사리 대신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토끼를 잡아오다니. 토끼 잡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내가 가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는 신하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자라를 축하했습니다. 왕이 또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토끼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오너라. 그 말에 토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간을 꺼내다니요? 몰랐느냐? 내 간을 먹어야만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용왕의 말에 토끼는 자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토끼야.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왕님을 살리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자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간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단 말이야. 뭐? 간을 두고 와? 자라는 눈이 동그래져서 토끼를 보았습니다. 토끼는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제 간을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자라가 간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서 제 간을 육지에 두고 왔지 뭡니까? 뭐라고?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용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있는 간을 어찌 다른 곳에 둔단 말인가? 육지 동물은 간을 귀하게 여겨서 잘 숨겨두고 다닙니다, 용왕님. 토끼는 술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용왕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 똑똑하기로 유명한 불가사리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의 말이 사실인가? 예, 용왕님. 육지 동물은 간을 따로 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라 장군이 이를 몰라서 이를 그르쳤나 봅니다. 불가사리 대신은 자라가 왕에게 잘 보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가사리 대신도 토끼가 간을 따로 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용왕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라를 나무랐습니다. 자라 장군은 잘 확인하고 토끼를 데려왔어야지. 간도 없는 토끼를 무엇하러 데려왔는가? 자라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왕님. 어서 가서 토끼 간을 가져오너라. 예.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얼른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토끼는 화가 나서 자라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토끼야. 그런데 내 간은 어디에 있니?
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거짓말쟁이야. 토끼는 든든한 뒷발로 자라를 뻥 찼습니다. 자라는 벌렁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뒤도 안 돌아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야, 가지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자라가 간신히 등딱지를 뒤집고 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끼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라는 바닷가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토끼의 간 없이는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용왕님께서 무척 실망하실 거야. 자라는 돌에 머리를 박고 죽기로 결심하고는 용궁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용왕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때 용궁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용왕님, 이번에는 제가 가서 토끼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불가사리 대신은 자라 장군이 오기 전에 얼른 공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직 자라 장군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토끼 간을 구하러 떠난단 말이오? 자라 장군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은 불가사리 대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때 용왕이 말했습니다. 내 병이 중하니 차례를 기다릴 것 없소. 불가사리 대신은 어서 떠나시오. 예, 용왕님. 그렇게 불가사리 대신도 무틀 향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용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전에 꿈에 나왔던 새 도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내 병을 고치는 약으로 토끼 간을 알려주었는데 자라가 실수로 간 없는 토끼를 데려왔소. 토끼 간을 받으러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데 자라가 이번에는 간을 잘 받았소. 검은색 옷을 입은 도인이 답했습니다. 간을 두고 다니는 토끼는 없소. 용왕은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자라 장군은 어디 있소? 붉은색 옷을 입은 도인이 답했습니다. 토끼가 도망간 뒤에 스스로 죽었소. 도인의 말에 용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살고자 하는 내 욕심 때문에 훌륭한 신하 하나를 잃었구나. 용왕은 도인에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름이요. 도인들은 또다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용왕은 자라 장군을 보며 내 목숨이 귀한 만큼 남의 목숨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후손에게 남기는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라 장군은 충성심이 강한 모습을 남겼는데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만 살려고 버둥거리는 용왕이 될 뻔했구나. 용왕은 자라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용왕은 다음 날 자라의 가족들에게 많은 보물을 주고 보물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름 동안 용왕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와 용궁 백성은 용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한편 토끼를 잡으러 무트로 떠났던 불가사리 대신은 햇볕이 뜨거워 바닷가에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서 목을 축이는데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산 속에서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나그네는 도와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소? 난 못 찾겠소. 이쪽으로 오십시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그네가 목소리를 따라 풀숲을 헤치며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자 커다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구덩이는 아주 깊어서 다 큰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안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보자 무서워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다. 나그네님, 저를 꺼내주십시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배도 너무 고픕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네만 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그네님을 잡아먹다니요.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은인을 잡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짐승이 아닙니다.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호랑이는 앞발을 비비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잘 다니지 않으니 지금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굶어 죽거나 사냥꾼에게 잡히겠지.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외쳤습니다. 좋다.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꺼내주겠다. 절대 나그네님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꺼내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호랑이가 너무 깊은 곳에 빠져서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그네는 숲속에 쓰러진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 굵지 않아서 혼자서도 너끈히 구덩이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끌고 온 나무를 구덩이에 넣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땅 위로 올라가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나그네는 놀라서 뒷걸음질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냐? 구덩이에 오래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널 먹어야겠다. 뭐라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잡아먹으려 하다니. 아까 분명히 날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흥, 그건 내가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이야기야. 내가 구덩이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못된 놈. 나그네는 화가 나 외쳤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일 못된 건 사람이지. 난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데 사람은 한 끼 식사로 먹으려고 동물을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살게 하지. 게다가 죽여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잖아. 이것보다 못할 수가 있니? 그건 억지야. 누가 옳은지 여기 밤나무에게 물어보자. 좋다. 밤나무에게 물어봐라. 나그네는 밤나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나무님, 이제까지 보셨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호랑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밤나무는 나그네를 내려다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햇볕도 가려주고 알밤도 주는데도 나를 마구 베어간다네. 호랑이야, 사람은 모두 잡아먹어라. 밤나무의 대답에 나그네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그네는 억울했습니다. 어때? 밤나무님도 내가 내 밥이 되는 게 옳다고 하는구나. 나그네는 자신이 주저앉은 길을 보며 외쳤습니다. 땅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알았다. 빨리 물어봐라. 이번에도 내가 옳다고 하면 군말 없이 내 밥이 되어라. 나그네는 다급하게 길에게 물었습니다. 땅님, 전 호랑이에게 속았습니다. 호랑이가 잘못한 것이 맞지요? 길은 나그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잘못한 건 없어. 내 몸에 그 구덩이를 파 놓은 것도 인간이니까. 사람은 날마다 내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지. 침을 퇴퇴 뱉고 쓰레기나 버리지.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라. 나그네는 땅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땅이 제 편을 들어주자 신이 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잠깐, 무엇이든 3세 번은 해야지.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는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거든. 나그네는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흰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끼야, 내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그네는 흰 토끼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토끼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는 구덩이가 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저를 놀리시는 것이지요? 정말이야, 내 목숨이 걸렸는데 장난을 치겠니? 정말이다, 그 구덩이는 정말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구덩이를 보여주려고 토끼를 구덩이로 데려갔습니다. 봐, 정말 깊지? 호랑이는 토끼가 구덩이를 보고 놀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게? 이렇게 얕은 구덩이를 동물의 왕인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시다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구덩이가 얕다고? 호랑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구덩이가 보기에는 얕아 보일지 몰라도 이 깊이면 숲속에 사는 어떤 동물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도 여기에 이틀이나 빠져 있었어. 나그네도 호랑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호랑이 말이 맞아.
호랑이가 여기 빠져 있었어.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다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여주지. 호랑이는 냉큼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외쳤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올라가려고 해도 흙이 계속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때 토끼가 나그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그네님, 호랑이가 다시 못 나오게 얼른 구덩이 안에 나무를 치우세요. 토끼의 말에 나그네는 옳았구나 하고 나무를 치웠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토끼놈아, 내 다시 올라가면 너부터 잡아먹겠다. 하지만 나그네와 토끼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습니다.